그래서 오늘도 지난 영상에서 못한 핫 샌드위치기로 만드는 맛있는 샌드위치 레시피 소개하겠습니다. 사과잼 듬뿍 올리는 게 맛의 포인트. 감자 고로케 추가해서 레토르트 카레의 수분기를 잡아주세요. 시나몬을 추가하시면 더 본격적인 애플파이 같이 완전 맛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로케가 카레의 수분을 흡수해서 빵은 바삭하고요. 카레 향이 너무 별미랍니다. 빵의 느끼함을 잡아준 매운 청양고추로 펀치가 있는 불고기 샌드위치. 완전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어서 도시락에 감사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싹 비운답니다. 나들이 도시락에 꼭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핫 샌드위치기로 프렌치 토스트도 해올 걱정 없이 간단히 만들 수 있답니다. 바게트 빵이나 식빵을 뒤집어 가며 15분간 재워주세요. 양면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샌드위치기로 간단히. 그럼 소량의 버터로 만들어 느끼하지 않고요. 태울 걱정도 없어요. 짜잔! 베이플 시럽과 생크림 등으로 어떠셨나요? 와플 기계보다 더 유용하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응용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